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심 불법 자금 조달 요원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제재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현재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중국 대형은행들을 직접 겨냥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해야 이번 기소의 파급 효과가 최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가 25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 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정격 기소한 데 대해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망에 큰 타격을 입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법무부의 조치로 해당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은 심각한 법적 위험을 안게 됐으며 북한과 불법 거래에 연루된 고객을 받으면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돼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제재 때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e could see ripple effect similar to what we saw after Bank of Delta Asia if banks get the idea that they themselves are at real legal risk. If that happens, we could see a fairly significant disruption of financial flows in and out of North Korea's banks. 스탠튼 변호사는 25억 달러 규모 한국 돈 약 3조 1천억 원의 돈 세탁이 이루어졌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련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기소 내용의 핵심이라며 이는 최대 20년형에 처질 수 있는 중범죄로 책임 추궁을 위해 자금 몰수를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치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망 체계가 심각히 훼손돼 북한은 이를 다시 복구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at means that North Korea would have to find 33 other agents and confederates to presumably try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business activity. And that's going to be hard to do with people who have none of the training or experience that these 33 people had.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과거 쿠바나 이란에 취했던 제재에 비하면 북한에는 아직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의 대형 은행을 제재하는 것은 대북 제재의 판세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벌금을 이들에게 부과해야 한국과 동남아 등 각국 정부와 은행들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은행이든 이란과 거래하면 수십,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북한과 관련해서도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